달력상으로는 봄을 맞는 입춘인 오늘 4일 금요일에도 일본은 동해쪽 넓은 범위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오모리시의 적설은 오늘 2월 4일 9시까지 12시간 동안 17cm 늘어나 139cm를 관측했습니다. 아오모리시에서 1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것은 2013년 2월 26일 이후 9년 만입니다. 또한 어제 2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남부에서 또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코하마라면 가나가와현은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가나가와현 서부 오다와라시와 멀지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가나가와현에서 최근 지진운 출현 이후에 일본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새벽 1시 8분경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앞바다인 유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지 5시간 후인 아침 6시경에 지진이 발생한 오이타현 상공에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지진운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진 발생 5시간 후에 지진운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 1월 29일 오전에 일본 관동 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에서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으며 이틀 뒤인 1월 31일에 지진운 출현 지역 근처의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 지진운 출현 이틀 뒤에 지진운 출현 지역에서 지진이 3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2월 3일 목요일 오전에 일본 관동 지역 가나가와현 동부에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규슈 휴가나다 규모 6.6 강진과 같이 2월 1일에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2월 3일에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